예, 우리 지금 사고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무국전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근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두서 결정하기가 정말 그 사후에 벌어질 수많은 증거가 다시 나왔을 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삼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봉건사회에서는 사또나 왕이 죄인이라고 끌어와서는 너 죄는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대로 목을 치거나 귀양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삼심제도를 두고 또 사형석을 내리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20년, 30년이 지나서 그가 잘못 기소되고 잘못 재판된 무죄지만 잘못 유죄로 선고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형수조차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녹두 장군 정말 재판이 떨어지자마자 1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몰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적격 심판에 처형해서 30년, 40년 지나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녹두 장군의 경우에도 동군 시대의 법 1심으로 결정됐던 것이 근대 법률 1심으로 바뀌기 직전에 일본 식민제국주의 법원이 녹두 장군을 사형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이것을 기각하는 그리고 특히 투기자본감센터가 고발하는 내용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수사관이 그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발 사건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 성원들도 이 고발 내용은 정말 복잡한 자료와 내용을 갖고 있고 전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고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선경찰의 수사관이 한두 번 여쭤보고 기가 각하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소권, 재판권, 국민의 평등권 모든 것을 박탈하는 무법천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이상민 경찰부장을 다시 살려있지 않았습니까? 이 무법천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해체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이 청구소원을 우리가 내는 것은 법치인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 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비오는 날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법을 헌법재판소가 단지하고 국회에서 새로운 법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